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은 청량리 할머니 냉면에서 맛있는 냉면을 먹을 거예요. 문을 열고, 으쌰. 안녕하세요. 근데 화면이 많이 흔들렸네요. 죄송해요. 이거는 메뉴판.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은 청량리 할머니 냉면을 만들었어요. 여기 서울 왔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깼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근처에 있길래 왔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서울 3대 냉면에 든다고 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먹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뭐 매운맛은 조절이 안 되고 못 드시는 분은 다대기를 덜어서 드시면 된다고 하세요. 짠!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약간 다대기가 모자른 것 같기도 해요. 모자르면 더 달라고 하겠습니다. 오. 맛있다. 3대 냉면 봤네요. 그리고 이거는 온육수. 여기 온육수가 그렇게 맛있다고. 일단 저희 다대기 조금만 더 주세요. 위보호? 약간 싱거워서 다대기 조금만 더 넣을게요. 뭐더 넣을래? 낙산냉면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할머니 냉면도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은 있어요. 뻑뻑하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다대기를 더 넣으니까 맛이 더 진해지고 저한테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파래요. 역시 한파는 냉면이죠. 좋네요. 온육수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내기 좀 더 넣은 거 한번 먹어볼래? 좀 더. 근데 좀 더 진해서 맛있지 않아? 색상 비교. 이게 신랑 거, 이게 제 거. 아니, 아니, 아니. 자기, 아니, 땀 지금 너무 많이 나. 응, 속 아파. 여름이세요. 실랑 이거 육수 넣었는데 저도 하고 싶은데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물냉면 다음 기회에. 많이 매워? 응? 많이 매워? 응. 국물 먹고 나니까. 피부가 아무것도 그대로 맵고 국물이 더 맵지? 아닌데? 국물 들어가면 희석돼갖고 더 안 매운데? 와, 감칠맛 쭈인다. 너무 맛있었어요. 우선 저는 매운 거를 잘 먹나요? 좋아하는데 칼칼한 매운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단맛이 섞이면 약간 물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볼일 보러 갈게요. 저는 안녕.